최순실 씨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불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특검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차병원의 줄기세포 임상실험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불법 치료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차병원 그룹 이주호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임상실험 대상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 교수는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의 책임연구자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분류되고 면역세포 치료 역시 시판치료제만 투약할 수 있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명단에 최순실 씨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두 사람이 임상시험용 줄기세포나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년 전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 전 실장이 특혜성 치료를 받은 뒤 차병원에 담대급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역시 차병원에서 노화방지 치료를 자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병원 측은 임상실험 명단에 김 전 실장이나 최 씨 이름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차병원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